네, 수요일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가 이제 벌써 4.3 추념일입니다. 네네. 예, 오늘은 좀 4.3과 관련된 사진 가져오셨다고요? 네, 제주 4.3을 맞이해서 4.3 사진을 계속 찍어온 한 사진 작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정방폭포 사진 같은데요. 네. 이게 최근 사진 같아요. 네네. 예, 어떤 분의 작품인가요? 네, 일단 사진 보시면 해 뜨기 전에 어슴푸레하게 여명이 있을 때 찍었네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알려진 이곳을 사진 작가는 왜 찍었을까요? 그리고 저 폭포 아래 바위에 널어져 있는 빨간 보따리는 또 무엇일까요? 일단 이 사진을 찍은 고현주 사진 작가는 암투병 중에도 제주 4.3의 아픈 기억을 사진으로 담아온 분인데요. 2022년 큰바다형에서 세 번째 4.3 작업 사진 전시를와 사진집을 남기고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예, 제주 4.3 사진 작업을 해온 작가분이 여럿 계신데요. 꼭 이분의 제주 4.3 사진을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투병 중에도 꿋꿋하게 사진 작업 해오신 고현주 사진 작가를 떠올리면 지금도 아주 숙연해지는 마음입니다. 아, 그분 사진을 오늘 잘 소개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유가족께도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진과 같이 또 사진 더 보시죠. 오른쪽 사진은 해수욕장 같은데 지금 왼쪽 사진에 놓여있던 빨간 보따리가 이번에는 쭉 해수욕장에 줄지어 놓여있어요. 네네. 오른쪽 사진은 함덕 해수욕장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은 바로 유명한 관광지죠. 이곳 관광지들의 저 빨간 바구니를 늘어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또 무슨 작가의 뜻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이곳 관광지를 찍은 뜻을 고현주 작가가 직접 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제주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성산 일출봉, 항덕 해수욕장 등등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공간들이 4.3 당시 집단 학살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공간을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뒤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4.3 당시 학살터였던 함덕 해수욕장 백사장 주변은 카페가 들어섰고 밤이면 공연이 열리는 시끌벅적한 장소로 변했다. 많은 이가 제주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지만 70여 년 전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바로 이렇게 시작한 의문이 사진 작업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면 저 빨간 바구니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사진 더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진 네. 보시죠. 와, 붉은 동백꽃 예. 사이에 그 보자기로 싼 바구니가 놓여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땅에 떨어진 동백꽃 더미로 불을 밝힌 바구니, 제주 말로는 구덕이죠. 그게 네. 놓여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에 바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셨던 사진의 빨간 점들이 바로 저런 바구니였겠죠. 이 사진의 그 바구니 구덕들을 보자기에 싸서 제주 4.3의 희생의 장소에서 빛을 밝히고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이 작업의 의도도 작가가 직접 쓴 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소리들이 먼저 들려왔다. 바닷가 파도 소리, 댄잎에 바람에 부딪혀 나는 수산하고 서글픈 소리, 풍랑이 토해내는 깊은 한숨 소리, 은신처였던 괴 안에서 나는 박쥐 소리, 곶좌를 거닐며 느꼈을 공포심이 뛰었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 소리들이 바로 기억의 목소리였던 것이고요. 그 기억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 그곳에서 빛으로 제의를 올리고 싶다는 것이 저 빛을 밝힌 바구니의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사진 보면서 더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해질녘 큰 나무를 찍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리의 잃어버린 마을 입구 풍랑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무등리와도 마을 터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해서 수백 년을 이어 살아온 삶의 터전이 4.3을 겪으면서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서 기억의 장소로만 남아있는 이런 공간이 제주도에 100여 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무등리와에서 작가는
어린아이들이 풍랑에서 매달려 노는 모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저 큰 풍랑 그늘 아래서 어른들은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풍랑에 매달려서 열매인 폭을 따먹으며 노는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저 빛보자기를 풍랑에 매달아 담은 것이 아닌가, 사진으로 담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 아이들이 저 낭에서 노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듣고 보니까 저는 그 모습이 진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한여름에 햇볕을 피해서 이제 모였을 테고 또 날이 좋을 때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옹기종기 네. 모여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그 따뜻하고 정겨운 모습이 사진 한 장으로 다 그려집니다. 네. 다음 사진도 만나볼게요. 네, 보시면 대나무 밭이죠. 그 앞에 빛보따리가 놓여있는 사진인데요. 한림읍 금앙리 중카름입니다. 보통 중산간 마을에는 집 주변에 저렇게 대낭밭이 있죠. 저 밭은 북풍도 막아주고 저 낭이 뭐 구덕이나 차롱을 만드는 재료로도 유용하고요. 또 사삼댄 토벌대가 들이닥쳤을 때 몸을 숨기는 은신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잃어버린 마을에는 저렇게 무정한 대낭밭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낭밭 앞에 빛보따리를 놓고 제의를 지낸 것 같은데요. 이 사진 보면서 지난주에 할머니 장례 얘기하면서 부적구덕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는데요. 네. 초상집 상녀가 나갈 때 마을 분들이 떡을 구덕에 보따리로 싸서 장지까지 가져가는데 이 사진 보면서 저 보따리가 그 바로 그 부적구덕하고 이렇게 중첩이 돼서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돌아가신 이를 위한 부적구덕이 저 사진의 보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부덕의 빛을 밝히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곳을 기억하고 제의를 올린다는 뜻이 작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또 보시죠. 네. 어두운 곳에 이제 불을 네. 밝힌 바구니가 하나, 둘, 셋, 다섯 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주에는 큰 바위 밑에 땅속으로 깊이 패어 들어간 공간을 괴라고 하죠. 바로 그 괴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놀며 드나들던 비밀 아지트였을 텐데요. 바로 이곳이 사삼 때는 피난처이기도 했고 발각이 되면 죽음이 자리도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은 남원읍 의길이 영괴인데요. 이곳에서 마을 사람 25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괴에서 제의를 올리고 있는 건데요. 예, 또 제주 어느 곳에서 아름다운 제의가 있었는지 다음 사진도 보시죠. 여기는 이제 오름인 것 같아요. 예. 저 능선을 따라서 아주 작게 예. 사람인가요? 예. 예. 바로 한림읍 금악에 있는 금오름입니다. 네. 뭐 오름은 뭐 아시다시피 말과 소를 풀어서 방목해서 뭐 또 벽 바른 곳에 무덤도 쓰고 초가 지붕을 이을 억새도 만들고 하는 제주 중산간 사람들의 삼터였죠. 이곳은 제주도 서부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사삼 때 주민들이 이곳에서 망을 보다가 경찰이 다가오면 붉은 깃발 떠나가면 흰 깃발을 올려서 마을을 알리기도 했다는데요. 이곳 금오름에 살기에 올랐다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한 몸들, 맴도는 영혼들 그 곁에 등을 밝힌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데요. 또 사진 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다시 바닷가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네, 왼쪽 사진은 함덕과 부천 사이에 있는 서우봉 북쪽 절벽 몬주기알이고요. 이곳에 일제강점기 때 동굴진지가 많았죠. 이곳이 또 피신하서 숨어 지내기도 했다는데요. 또 오른쪽 사진은 표선 해수욕장인데요. 표선과 남원년에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학살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다에 피가 흥건했다고 하고요.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쓰러진 몸들은 밀물과 썰물에 쓸려다니다가 잃어버려서 못 찾기도 네.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작가는 빛보따리를 돌아가신 분의 숫자만큼 놓고 네. 제의를 올렸네요. 정말 이렇게 유명 관광지, 아름다운 제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과거 4.3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라는 게 다시 한번 좀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고 이 고현주 작가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위로를 건네고 싶었는지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고현주 작가의 사진 이어서 볼 거죠. 네, 예, 그럼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